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김효진, 신재호, 남은 카드들이 많은 웅진 입장에서는 김효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스타2에서는 누가 나와도 에이스급인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웅진 스타즈가 후반전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네. 예, 후반전 강함에 또 중심에 있는 선수가 김효진 선수입니다. 그럼요. 예, 다른 팀의 어떤 프로토스보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실력도 출중한 예, 김효진 선수이기 때문에 아, 상대가 누가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승리를 따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스타2에서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효진, 그만큼 어마어마 애견에도 가장 최근에 나오니까요. 상대는 공군에이스 이대로 그냥 또 경기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김승현이 나왔으면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김승현 선수밖에 이제 미드 선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김승현 선수가 지면 경기가 끝나기 때문이죠. 결국은 김승현 선수가 이번 세트를 잡아주면서 공군에이스의 그 무실세트 운진전 패배를 끊어내야만 이제 나머지 선수들도 뭔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 들어서 그래도 김승현 선수가 김구현 선수가 공군 에이스에서 너무나 잘해줬었기 때문에 네. 김승현 선수를 한번 더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스타2에서 6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프로토스전에서는 3승 3패 그만큼 프로토스에 또 많이 만나서 싸움 그런 경험이 있는 김승현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맵이 지금 오한한데 김희준 선수는 패가 없이 오전 전승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격 패턴도 가졌죠. 그 아, 관문을 하나 더 1승 늘린 이후에 방전사와 함께 추적자 찌르기도 가기도 하고 네. 예 맵에서의 성적이 예,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김희준 선수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희준이 만약에 마무리 지으면 다시 한번 히야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겠죠. 김희준과 김승현의 대결 오하나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하나입니다. 아,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김희준 선수가 이기면 그렇게 됩니다. 김희준 선수는 위쪽에 빨간색 프로토스 그리고 김승현 선수는 아래쪽에 파란색 프로토스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 경기 시작할 때까지 14세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3경기 더해서 17세트 연속으로 지금 웅진이 공군에게 이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세트 득실이 플러스 4가 더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 득실이 이제 20이 됩니다. 오. 네, 전 팀에서 가장 많은 득실을 웅진 스타즈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승수만 같아도 네. 무조건 1등이에요. 그렇죠. 승수만 맞춰놓으면 무조건 1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웅진 스타즈 예. 손석희 선수인데요. 네. 네, 오늘 경기장에 온 거는 봤는데 8월 2일에 전역했습니다. 네. 손석희 선수가 그렇습니다. 예, 손석희 선수가 와서 지금 이제 공군 에이스가 계속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있는데 네? 예, 네? 조금 더 열심히 잠깐만요. 예, 야, 열심히 어떻게, 응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악담을 할 수가 있을까. 네, 실망을 한 거예요. 네, 네. 뻔히 저기서 보고 있는데 네, 자, 손석희 선수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손석희 선수 덕분에 김승현 선수가 분명히 힘을 얻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뭔가 이제 응원하는 선수, 그러니까 팀을 응원하는 누군가 올 때 보통 팀이 이제 성적이 좀 잘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뭔가 이제 좀 이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손석희 선수가 설마 응원 왔다고 부담을 갖고 예, 경기 성적이 안 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네. 자, 김승현 선수는 계속 두 개 올라갔고요. 김희진 예. 선수는 하나에서 인공지능서까지 바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손석희 선수에게 또 반가운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그렇죠. 있고 예, 있습니다. 네. 뭐 본인이 원했던 예,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라는 예,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뭐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일단 이제 뭐 투카스를 먼저 올린 지금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을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반에 전진 관문을 안 한 이상 사실 저 투카스 전략은 어떤 빌드보다도 제일 좋은 지금 빌드를 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김희준 선수가 탐사정을 일찌감치 한번 들여보내 봅니다. 가스량을 한번 눌려보고 네. 예, 이제 상대방이 이제 가스를 눌러서 어느 정도 가스를 채취했는지를 봐야지 상대방이 동시에 투가스를 올렸는지 혹은 인공제어서를 뭐 이제 올리면서 투가스를 올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빌드가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김승현 선수도 역시 김희준 선수의 진영 쪽을 한 바퀴 휙 둘러봅니다.
무엇보다도 김승현 선수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공군만 만나면 웅진만 만나면 0-4 패배, 이게 그냥 지는 것도 아니고 0-4 패배 완벽하게 패하는 이런 부분들만큼은 무조건 좀 막아내야겠습니다. 네, 파수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광전사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네. 아래쪽에서 관문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또 보였었거든요. 네, 일단 이게 그래도 이제 원가스 상태에서 앞마당을 좀 빠르게 가져갔는데 이게 연결체의 그 증폭이 어느 정도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라면은 연결체의 증폭이 일단은 4차간으로 한번 찔러봐요. 예. 일단 이게 페이크 모션이에요. 페이크 네. 모션. 그렇죠. 4차간으로 압박을 이제 하겠다라는 뭔가 압박감을 주면서 사실은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런 빌드를 준비했거든요. 그럼요. 자, 일찌감치 앞마당은 벌써 진행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살짝 건드려보는 김유진. 근데 일단은 상관문을 먼저 늘렸어요. 그러니까 페이크에 속았습니다. 네. 예. 김유진 선수의 페이크에 김승현 선수가 속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김유진 선수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마당 빠르고 상대방과 테크와 모든 게 다 비슷해요, 지금. 그러게요. 이거는 김승현 선수가 지금이라도 당장에 앞마당 가져가지 않을 거라면 아예 그냥, 예, 뭐 이제 차원분간기를 활용해서 뭐 이제 역장을 통해서 언더를 맞거나, 일단 앞마당 가져가네요. 네, 빠르게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테크들은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김유진 선수가 워낙 일찌감치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올려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 앞마당 하나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테크와 관문 숫자는 다 똑같은데 앞마당 하나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확실히 김유진 선수가 처음부터 출발이 지금 좋다라는 얘기고 김승현 선수도 따라오면서 뭔가 이 앞마당을 따라오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반 이후부터는 김유진 선수가 힘이 셀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예. 자, 일단 관측선 하나씩 서로 탐사정의 숫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탐사정 숫자가 이제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김승현 선수가 그래도 잘해준 점 같은 경우는 가스를 그래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진에서 채취한 가스가 상대방이 이제 앞마당에서 4가스를 동시에 채취해가지고 완전 가스량을 이제 압도를 하지 않는 이상 앞마당은 조금 늦게 간 것이 어쨌든 간에 거신 싸움 아니에요? 그렇죠. 거신 싸움에서는 가스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스량을 그래도 상대방과 비슷하게 맞춰줬다는 점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 예. 자, 김승현 선수는 로봇과학 지원소까지 지금 올려주고 있고요. 먼저 예 말씀하신 거신 준비하겠다는 얘기고요. 불멸자도 역시 한 개씩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행인 것이 김유진 선수도 안전하게 상대방의 앞마당을 보고 난 뒤에 사카스를 지금 가져가려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단은 이 앞마당으로 올라오는 길이 탐앱에 비해서 오하나 같은 경우는 역장 두 방으로 막혀요. 네. 역장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끊어먹고 한 번 수비를 해내게 된다면 가스량에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광물은 좀 부족하지만 광물이 많다고 해서 뭐 세 번째 연결체를 빠르게 가져가거나 관문을 많이 늘려서 공격을 가도 어차피 할 게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추후에 병력 다 모아서 그리고 여기까지 나갔죠. 파수기 끊긴 게 조금 뼈 아픈데요. 예. 예. 이게 정면으로 파수기가 끊기게 되면 뭐 다시 소환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입구 쪽에 충분히 괜찮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약간씩 손해를 보면 그게 나중에 또 결국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냥 뭐 이제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액션만 취해놓고 거기다가 역장 쓰게 만들고 다시 한번 상대방의 감시탑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이런 플레이를 지금 김유진 선수가 하고 있고요. 네. 차원 분간기가 나오고 있죠. 불멸자 2기 빠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차원 분간기에다가 불멸자 2 이런 식으로 태워서 상대방의 본진이라든가 멀티 이런 쪽을 꾸준하게 이제 그 압박을 해주면서 자신도 이제 뭐 투로 공학 시설이 올라간 이후에 뭐 거시를 뽑는다거나 할 것 같습니다. 자, 거시는 물론 김세현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만 차원 분광기가 하나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추적자가 김세현 선수가 일단 4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것을 추적자로 최대한 잘 막아주면서 광주에서 빠르게 소환하고 추적자로 참봉기 잡아주면서 어떻게든 이제 잘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아주기만 한다면 어쨌든 거진 싸움 한타는 갈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빈틈을 비집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광전사에 예. 소환하면서 그렇죠. 자, 불멸자 2기 내렸죠. 네. 광전사 소환부터 막아야죠. 이 광전사도 지금은 소환을 해가면서 불멸자를 막아야지 그냥 추적자로만 막으면은 손해가 좀 막심하거든요. 네.
일단 뭐 이 정도라면 물론 김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득을 보지 않아도 상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도 자, 이 정도 예, 예. 오 일단 여기서 얻어가는 게 얼마나 될까요? 아직 불멸자 두 개는 살아 있습니다. 다시 태웠고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면 지역까지도 압박을 하려고 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가 병력을 다 뺄 수가 없었어요. 아 어쨌든 이제 잘 막아주긴 했지만 그 로봇 공학 시설이 두 개 있는 쪽과 로봇 공학 시설이 하나인 쪽의 그 거신 수싸움 거신의 수가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앞마당 효과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앞마당을 좀 일찍 가져간 쪽이 이런 식으로 차원적인 어떤 그 폭발력도 더 좋고. 게다가 이제 차원 분광기로 견제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자 김승현 선수가 위쪽 파일럿에서 병력 소환하면서 한번 압박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투 로봇 공항 시설이 완성이 됐고 열광선 상어리가 같이 됐기 때문에 자, 거신 하나가 김유진 선수가 더 많아요. 거신 하나가 그래도 일단은 뒤에 불멸자 뒤에 불멸자 불멸자 뒤에 불멸자 밝혔습니다. 네. 자 뒤쪽에 거신이 하나 오기는 했습니다만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예, 거신 차이도 조금 하나 정도가 나는 상황이고 불멸자가 차원 분광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데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전투에서도 이런 그 김유진 선수가 지금 2등을 많이 본 상황입니다. 전체 1군 숫자에서도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병력 상황에서도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점하는 거거든요. 러시 자체는 지금 막아내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네. 예. 불멸자도 있는 상태에서의 러시이기 때문에 예, 수비적으로 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경기를 플레이하는 게 더 낫았을 것 같은데 네.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공격을 어떤 거거든요. 그러게요. 대놓고 아지지. 네. 자 결국 희망벌써 보지 못하고 김승현 선수가 먼저 지지를 선언합니다. 앞서 김병훈, 김유진 스타2에서 전체 웅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선수들이 쌍포로 나왔기 때문에 공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마당 자체가 더 빨랐었기 때문에 그 앞마당에서 채취한 자원을 바탕으로 차원 분광기를 활용한 상대방에게 견제를 놓고 그 다음에 견제를 하면서 만들어진 투 로봇공항 시설에서 나온 그 거신으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눌러버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공군 에이스를 응원하기 위해서 손석희 선수도 현장에 와주고 예 정말 마음 깊이 공군 에이스를 응원했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 한 세트도 예 공군 에이스가 따내지 못하면서 결국 1패를 공군 에이스가 또 안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웅진은요 전체 3라운드 3번 상대팀을 만나게 되는데 공군을 만날 때마다 4-0 셧아웃을 3번이나 시키네요. 예, 참 예 재밌는 것이 웅진 스타즈는 오늘 스타1에만 출전 가능한 선수가 이재호, 김민철, 윤용태 스타2에만 출전이 가능한 선수가 김명훈, 김유진, 신재욱이었거든요. 오늘 엔트리에 전 선수가 이 6명의 선수가 다 나왔어요. 네.